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. 아. 예, 특히 또 이제 연구에 따르면요, 협심증 등 관상동맥성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요, 일교차가 1도 이상 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약 한 2.46%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네. 그럼 이제 그 참을함을 갑자기 쐬고 이런 그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지는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? 일단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그 진단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찬바람 쐬을 때 가슴에 통증이 온다든지 그러면 혀 밑에 있는 혈관 확장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치의한테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환적이 특히 겨울 쪽에는 그래서 그런 걸 넣으시고요. 평소에 이제 고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든지 또는 그 돌연사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카페인 같은 혈관을 수축하는 기호식품을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올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심장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요즘 같은 환절기에 심장 돌연사를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. 알려주세요. 예.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심장 돌연사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인자 분들이 되겠습니다. 이 그 뭐 나이가 이제 80세나 90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말고 50대나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돌연사의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고 부정맥이나 이런 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장 돌연사를 주의해야 되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쉬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맥박이 비정상으로 빨리 뛰는 경우 막 두근두근하다든지 막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막 두근두근하다가 또 멈췄다가 또 두근두근하다 이럴 때는 부정맥 중에서도 일부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심장 돌연사를 주의해야 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원인 없이 기절한 적이 있는 당신이라고 돼 있는데 원인 없이 그러니까 90% 정도는 대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없거나 기절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으면 별 사망이나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 없는 분들이 많은데 네. 그중에 일부분 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 아까처럼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중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으면 전조 증상으로 정신을 잃는 기절을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심장 돌연사를 주의해야 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이 원래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훨씬 많겠고요. 다섯 번째로는 기저질환, 위험 요소가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부전까지는 아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,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를 갖고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